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제품의 조립을 담당하는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 반도체 대기업 칭화 유니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폭스콘은 지난 7월 칭화 유니에 우리 돈으로 1조 9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칭화 유니 전체 인수자금의 거의 1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데 합의한 건데요. 폭스콘은 아직까지도 투자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투자 계획에 대한 추가 지연이나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자본의 유연한 배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 직접 칭화유니 살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정부가 약 10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 2%를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달성하는 걸 목표로 그동안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고물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정책 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은 지난 10년간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이끌어왔던 일본은행의 현 총재가 물러나는 내년 4월쯤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미국은 당초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미국이 중국의 회계법인을 조사하는 걸 막으면서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260여 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당국이 입장을 바꾸고 된 건데요. 이로써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기업 회계 사기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던 미국과 또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그동안 버텨왔던 중국이 10년 이상 대치하던 끝에 돌파구가 생겼다라는 평가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가 멕시코 북서부 누에보레운주 몬테레이에 새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멕시코 외교부와 누에보레운주 주정부 등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이나 또 생산 시점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월 일론 머스크가 누에보레운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